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죠.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벌 줄까, 어려움 줄까, 아이고 지인도 할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면 인간관계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정말 조심스러워. 어른의 발도 못 벗고 막 그런 마음. 그러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그빛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경외란 단어인데,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이게 뭘까? 주님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이 크게 즐거워. 그리고 맛을 알아. 맛 의미를 알아. 말씀을 통해 주님 어떤 분인가 벌써 즐거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온 거죠. 복이 또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죄에 대해 후손에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오고요, 산전수전 다 겪어요. 많은 경험인데, 나중에 늙어서 내 자녀가 후대가 자손의 복을 늘어지면 보람을 느껴 괜찮아요. 후대가 나이 들면서 정말 내 자녀는 좀잘 돼야 돼. 부모 마음을 막 그거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후손이 잘 돼야죠. 후손에게 복 준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흥미리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흑암중에 빛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어요. 캄캄한 가운데서 빛이 났다. 지금 여기서 축복 설교, 복 받는 설교 얘기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지금 복이에요? 코로나로 지금 오상 경기가 마비되고 전 세계가 앞으로 점점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근데 무슨 축복 설교를 엉뚱한 그런 설교라면 지금 시대에 안 맞아요. 휴거 설교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러고 세고 싶어요. 근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믿음의 능력은 그걸 넘거든요. 저는 많은 경험했어요. 허감 중에 보아.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 숨은 재물, 보화,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이 주셔요. 저는 정말 IMF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복받아서, 그 얘기할 모두 정말 기적을 베푸네, 기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은혜 베푸며 꾸어준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구워주는 자는 잘 된대요. 그래,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풀어 구워주면서 잘될 때에, 하나님의 만남, 경험, 임재, 교제, 사랑. 정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알거든요. 그걸 물질이 복이 얼마나 복인데, 복 받아야죠. 그 하나님의 풍요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생활 이거구나. 진짜입니다, 정말로. 흉한 소문을 들으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은 굳게 정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경고 만나기 흉한 소문이 나요. 세상은 쉽지 않아요. 지금 흉한 소문 얼마나 많습니까? 재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래요. 날마다 어이구 저 어쨌든 코로나 이번에 더 큰일 난데, 아이고 막 지금부터 겁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재난 고난이 오는 것은 오는 거지, 마지막 때니까. 그 재난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삼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엄마 골짜기 내려갔어요. 죽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족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경고 두려워하지 않냐. 대적대 받는 복을 마침내 버리로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꼭 대적이 있어요. 마지막 구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관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으로다. 자, 재물을 흩어가지고 빈관자에게 주었으니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겼어요. 우리가 사실 첫째 개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면 그 빈궁에서 고난 가운데서 못 먹고 못 입고 고통을 느낀 사람들을 보고 강함하고 독한 마음을 꽉 내 마음을 그냥 누르고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 볼 때 말씀 지금 중앙에서 우리는 첫째 일자리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가 보겠다는 그 머리가 그 다음에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이게 머리가 되니까 일자리 되니까 나머지가 쭉 따라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복을 구한다. 기복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해야죠. 근데 복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목적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즐거워하니까 머리가 돼. 일절이 중요해. 일절 없으면 기차 같으면 머리 기관차 화차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나버려요. 일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 살아계 하나님이네. 그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가 영구 있고 마지막 심판 때 갔을 때에 먹을 게 없고 마실 거 주었고 주었다는 거요. 또는 진짜라는 거 양이라는 거요. 안 주었다는 거요. 염소라는 거요. 이게 얼마나 그토 구제했던 것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요. 우리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더라 이거예요. 한번 이대로 살아보자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죠. 러시아에서 성경 말씀 진짠가 가짠가 서로 토론하는데 한 사람이 그래도 아니 우리대로 진짠가 가짠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면 진짠가 가짠가 알 것 아니냐고 딱 명답이에요. 살아보면 이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복을 주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8장 17절에 정확한 그 맥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첫째 두 번째 간절히 찾는 자가 기도죠. 세 번째 만날 것이라 만나야 돼요. 자, 여기서 기도가 찾는데 두 번째가 찾는데 그 앞에 사랑이 먼저 나왔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다 안 오면서 막 뭐 해달라고 찾아 그러고 사랑하니까 좋아서 만나고 싶어야지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이제 인격적 사랑을 입으니까 두 번째 찾아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복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라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첫째는 사랑이에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어. 사랑하는데 나를 만나고 뭐 만나려고? 뭐 좀 추락하려고? 주고 안 주고 떠나서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찾아. 세 번째 만나. 찾아서 만난 거 응답이거든요. 만나서 네 번째 부귀가 내게 있고 와 장구한 재물이 나오네. 어이구 이렇게 좋은 것이 네 번째 나오네. 첫 번째 나와버려야 되는데 네 번째 순서가 딱 맞더라고. 예. 세 번째가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면 어떻게 돼? 변화돼야 돼. 만나 회개하고 너 고치라고 알았어요. 막 그래서 전부 내 자신의 변화가 돼. 네 번째 부귀가 내게 있고 주님 손에 있거든요. 주님 만나면 손에 있는 것 주시죠 이제. 장구한 재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은 낫고 내 소득은 수능만 나이라. 주님의 열매가 뭘까? 주님 만나서 주어진 그 사랑은, 내게 주어진 열매는, 돈의 계산이 아니지, 그때는. 내 만큼 정금보다 나아요. 주님이신 열매는. 주님 만나서, 뭐 세상 것도 물질로 그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무 좋고 만나서 그 사랑, 살아보다 보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 삶의 변화가. 그래서, 주님은 나으니라. 자,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 가운데 다니나니,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이, 스타일이, 그 길이,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이게 좋아. 복받아 담아가지고, 내가 변화되어서 정의가 좋고, 말씀이 좋아.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제 모습 곡간에 채우기라미라. 자, 길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인데, 야, 누구를 만나? 그분이 항상 산에 오솔길이 다닌데, 거기 딱, 거기 딱 있으면 만나죠. 주님 만나는 길이 좀 있어야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야, 큰 창고에 줬대.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경외함은 재물도 영광과 생명을 주지요. 자, 원리가 보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풍요했거든요. 그리고 땅을 전부 다스리라 했거든요. 네 가지 강이 있는데 비성강은 금이에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풍요했는데 죄 짓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땅을 정부가 다스리는 것이 형상 회복된 이 정기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 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아버지가 얘 좋은 걸 안 주겠냐고, 안 주고 싶겠냐고. 전 세계 기독교 국가예요. 10개에서 9개 나라가 전부 선진국. 또 일본 하나만 지금 딱 저렇게 갖고 있어.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통계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복받아야죠. 자,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 그 재물이 면류관인데 미련한 자는 필요 없어. 갖고 있어봐요. 그 미련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에 야,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징벌하겠대.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야, 나 이게 기적이요. 400년 동안 종살 했기 때문에 나올 때에 열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이 초토화되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오죠. 금은 내놔. 아니 저 원수 족속들 저희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애굽에서 볼 때 저들 때문에 나라가 장자가 다 죽어버렸고 완전히 열 개 재앙에서 초토화됐는데 당당해. 금은 내놔. 가져가시라고 다 내놨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그런 상황에도 복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금은 부하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가 문제더라고. 그 다음에 딱 두 스타일이 나와. 성전 지은다고 하니까 내놓은 사람이 있고 금송아지 만나게 내놓은 사람 딱 두 가지 나와. 자, 보면 알아. 금은 뭐 어디다 쓰려고? 금송아지가 받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주시오. 당당히. 자, 전도서 5장 15절 말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등이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 선물. 전 하나님의 선물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9장 19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중에 하나인데 잘 들어보세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한 것이 아니오. 세상에서 빨리 달리면 노! 용사대라고 전혀 쓴 거 아니래요. 용사가 이게 아닌데 그건 아니래. 제자들이라고 무시 묻는 것도 아니래. 명체대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하고 원축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시기와 기회란 걸 얼마,
시기와 기회를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왜 이게 좋냐면, 요즘에 청년들이 수표율을 써야 되고, 정말 흙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냐고. 안 돼요. 돈이 버는 시대잖아요. 어떻게라고. 근데요, 시기와 기회는. 시기와 기회는 누가 주장, 하나님 주장하세요. 저는 시기와 기회가 참 기적 같은 얘기가. 우리 교회적인 간증이니까, 내 개인 얘기 아니고, 이거 하나님 은혜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척해갖고, 어느 교회에 땅 사고, 건축, 거기서 턱걸이, 거기서 성령 올라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우리 교회가 딱 하나의 기적이 나타난 게 뭐냐면, 이 땅을, 지금 주차장 옆에 470평 땅을 사는데, 그게, 얼마에, 평당 10만원 달라고, 또 10만원. 470평. 4,700만원. 근데, 그때 박영모 총과장 갔다 와가지고, 무등산에서 기도인데, 봤어요. 형, 여기. 딱 보고, 이미 응답 받았잖아요. 한 달, 그래, 한 달 정권에 갔다 와가지고, 이거 다 본때 막 보고 나고. 형도 우리 교회 누구는 구렁이가 있어. 막 다, 그러게, 영이 열려가지고 얘는 다 봐버렸어. 이제 응답이, 한 달 만에 응답 받아가지고, 그때 땅을 사는데, 응답 받았으니까 어디 가겠냐. 그리고, 그래갖고 이제 저게 470평을 깎고 해갖고, 4,000만 원에, 85,000원에. 근데, 딱 대하고 나니까요. 뭐, 중도금 딱 치르니까, 그때 그거 못 치고, 이 도로가 이제 그때 계획서도 없는 도로예요. 무사포, 보여준 게 잡은 거예요. 부족. 이게 보여줬던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응답이죠. 근데 88 올리면 끝나니까 10배가 뛰네, 이게. 80만원, 100만원짜리 되어버려. 4,000만원도 사기 힘들어가지고, 또 우리 교회 돈 총 600만원 있었거든요. 600만원 갖고 뒀잖아요. 그게 어떻게, 4,000만원도 못 사, 4억짜리 어디서 샀어. 그게 기적이 났어요. 자, 요거는 지금 부분에 시기와 기회가, 제가 이 땅 살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땅 살라고 생각하다, 그건 화가 안 나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우리 남석 회장이 뭔 말을 듣게 돼갖고 내가, 그래갖고 그냥, 장학 금고에서 사용성 해준대. 그래갖고 원곱게 사버렸어요. 이게, 그 150만원. 그래갖고 죽을 뻔했죠. 이제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그때 안 샀으라면 어떻게 땅 되겠어? 지금 150만원짜리 되겠어, 그지? 지금 왜 1,000만원 갔다는데. 그게 뭐냐. 나 목사님 뭐 돈 버는 얘기 안 해도. 그게 아니라고. 시기와다.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3절에 네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숨은 재물을 숨겨놓은 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야, 기적이다. 복 부주셔요.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네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복 좀 돈 좀 받아 땅 좀 받아가 문제가 아니고 내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멋있는 거 아니오? 그분하고 불편을 못 찍어서 그분을 좋아야지 천국 가야 되고 그분 잘 사귀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 받아서 보여줘갖고 땅 좀 샀다. 맨날 보여주고 땅 샀다고. 아이고, 이 지금 상무시장 앞에 그 땅 그것도요 기적이요. 그것도 쟤는 그거 살면서 내가 이게 안 풀리니까 내가 몰래 사서 개인으로 그래가지고 80만 원 사는데 89년도 막 자고 나면 뛰고 자고 나면 뛰고 150만 원. 그때 내가 돈 벌었다 속이 진짜 계산해 보니까 그때 1억 5천은 아파트 2,000만 원을 때 7채 값 벌었어 내가.
나는 그때 내 속으로, 야, 나 돈 벌었다. 7채 값 돈. 지금 같은 10억 같은 돈을 내 속에 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얼마나 재밌고 좋았겠다. 그 내가 땀투겐 사람 마음 안 알거든. 다 하나님께 예배당 지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3장 9절. 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원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것을 드리면 그거에 그 갖고 얼마 벌었냐고. 그래서 옮겨서 1년 만에 두 배 되고 힘 잡고 거기서 엄청난 뭐 교회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또 이쪽으로 오게 되고 여기가 이제 자연농장 안 풀리니까 할 수 없이 갔죠. 그 얘기, 그, 하나 민도 전부.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네 하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보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지 언약 올라가지 이루라십니다. 재물은 능력을 주었다는 것은 영이 잘 됐다는 거요. 영혼이 잘 돼야지. 이루라십니다. 요한 30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금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나눠주고 여러분 나눠주면서 그 행복 기쁨 성교 올 때 그 기쁨 저는 그런 기적도 쭉 제가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저쪽에서 이 예배당 짓기 때 그때 중국 선교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저쪽 예배당 지으면서 이 땅 그 뭐냐면 서구청에 그 걸린 거 있어요. 그거 못 내고 있는데 근데 기적 같은 일이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도저히 사용급 20% 낸 것을 다 법적으로 빼주더라고. 근데 중국 선교 가면서 밤새 잘 기차 속에 기도한 그때는 매일 차례한테 근데 희한하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후에 계속 그런 억대가 막 전략이 되고 5억을 벌어버리게 막 저 뭐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다시 말하면 선교하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야 누가 뭐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얘기 뭐냐면 그래야만 재물 없을 때 영재 수술 영재버리라. 불의한 재판관 얘기거든요. 조금 설명할까요? 알지요. 그래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 얘기. 청지기 얘기가 청지기가 해고된다 알고 해고된다 알고. 아, 내가 해고되면 땅을 파자니 해먹고 빌어먹자니 창피하니까 해고되기 전에 자기가 주인 빚자 오라게 빚 얼마 줬어? 100단으로 80이라 써 50이라 써 다 유저 입으로 내가 해고되고 나면 나 만나면 나 그때 나 봐주라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그걸 보고 못된 놈, 더 나쁜 놈이네.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청지가 지혜롭게 했다. 그 청지 무슨 그 지혜 미를 입었다. 근데 그러면 자. 오늘 너무 한번 누가 뭐 16장 찾아봐야 되겠네. 자, 16장 9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자, 8절부터 9절까지. 자, 8절 16장 8절부터 9절 시작.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자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신고를 사기라. 그래야만 그 재물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저도로 영주해버리라.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옳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미래를 줍니다. 미래를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해고되고 나면 이때 내가 해고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뭔가 나를 봐주겠지. 미래를 준비해 지혜롭다 했어요. 칭찬했으니 이 세대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비난을 받아서 지혜롭으라. 이 세대 때는 불신자들이에요. 자, 불신자들도 이렇게 해서 지 먹고 살 길을 미리 예비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거든요. 우리 빛의 아들들이 준비하냐고, 천국을 준비하냐고.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짓거리가 나쁜 짓거리 했어도 우리 지혜로 표현해. 여기 강제법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9절 시작. 내가 내게 만약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라. 이 재물을 불이라고 표현했더라고. 돈처럼 그런 것도 없어. 사실은 정말로. 근데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라도 친구를 사귀래. 친구 예수님을 사귀어버리래.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를 영접해서 영접해버려. 나는 휴거 누가 될까? 다 뽑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마음 내 보세요. 마음이 물질은 마음이 있잖아. 내 마음을 거기다 뒀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천국에 쌓아놨으니까 올라갈 것이고 전혀 천국 쌓는 거 없어. 이 땅에 모든 쌓아서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 있으니까 이 몸이 납덩어리 같이 딱 붙어갖고 못 올라갈 수 있어요. 휴거 목적도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적어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가 딱 보마라. 그 정도로 물질을 다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물질을 벌기가 어려워요. 돈 벌기가. 그 물질을 다스리고도 물질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물질 주셨다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났기 때문에 다 물질이 필요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한다면 감동해서 성교도 오고 드리기도 오고 이것이 믿음 아니냐고. 여러분, 자 배와 물질은 물하고 한 게 물. 물질은 절대로 배는 물 위에 떠 있는데 물 없으면 배는 바닥 바닥에 강바닥에 저 박혀 있어. 한 발짝 물질 없으면요 저도 한 발짝도 못 가려고. 예. 배와 물 관계 때문에 떠 있어야 돼. 근데 물이 좋다고 그 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침몰이잖아요. 다스려야지. 지배해야지. 다. 그것에 욕심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진짜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소유를 보기 있는데 그걸 예, 하나님은 안 주겠냐고. 근데 그 하나님을 주신다 하니까 물질을 주신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사바사바 안 통해. 세상은 사바사바 안 통해. 무슨 사바사바고 이제 사바사바 안 돼. 사바사바가 뭔 말인지 알아요? 사바사바가 사바란 것은 고등어란 뜻이 돼요. 중국, 일본 말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고등어를 갖다가 주었더니 일이 잘 풀렸대. 그 사바사바 된대. 뇌물하고 선물하고 다르잖아요. 선물은 좋아요. 뇌물은 안 좋거든. 목적이, 의도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하나 앞에 사바사바 말도 안 쓰는 거야. 회귀여. 변화되어. 나를 좋아해. 그걸 정확하게 아셔. 우리 인간은 속앞으로. 근데 하나님은 척! 너무 정확히. 아, 그러시는 하나님이네. 내가 사랑해서 예물 드려서 기쁘고, 그리고 나니 가늘이 분이, 너 진짜야, 진짜야. 그거야. 아브라함 독자 이삭까지라도 돈이 문제지 않냐는 인생을 드렸지, 믿음으로 그냥. 그때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더라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그냥 막 복을 보여주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바쳐봐.
아주 뭐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적어도 목회 잘하는 사람 헌금 잘하게끔 만들어야 돼. 나는 솔직히 나같이 1년 내에 헌금 설교 한 번은 안 해. 잠깐만 생각하니까. 오늘 헌금 설교는 아니요. 오늘 제가 신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맨날 신유 귀신 같은 얘기만 뭐 재밌게. 그래서 이제 물질복 좀 바꿔갖고 제가 하는 건데 제가 의도는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해야 돼. 아이고 맨날 목사님 병 고친 것만 똑같은 얘기만 질려갖고 그냥 그게 제가 그거 하려다가 오늘 조금 바꿨어. 그게 내 의도가 막 여러분 막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 헌금 설교 너무 못하겠다. 아이고 진짜는요 헌금 하게끔 만들어. 근데 헌금 안 하겠네 이거 아니거든요. 할 마음이 있게끔 주님 만나고 십자가 피 경험하고 너무 주님 사랑하니까 너무 주님 좋아서 다 드리고도 너무 좋고 그게 진짜죠. 억지로는 안 돼. 억지.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돼. 여러분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고 세계 경기가 어쩌고 저는 그런 거죠. 주님 제게 비 좀 많이 보여준 거 있어요. 근데 실제 많더라고. 막 어떻든 막 지폐로 그냥 만원권 보여주고 꼭 그대로 돼. 저에게 약속은 액수가 있어요. 정말로. 응들 하나도 안 움직여. 그러면 주신다 해서 주겠죠. 그래서 뭐 어쩐다고. 다시 말하면 성교는요 돈이에요 지금. 뭐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실 것이고 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됐다. 기도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 정말로 어려워요. 마지막까지 마귀는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절대 못 가게.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첫째 바로왕이. 두 번째, 응? 너 남정들만 가라. 세 번째, 응? 양손은 절대 너 혼자 가. 마지막 양손은 절대 안 났어. 바로왕이. 아이들부터 아이들 데리고 와야 돼. 양손은 놔두고 가래. 마지막 양손 결코 물질의 복을 받았다? 쉬운 게 아닙니다. 사다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알아요? 나 그걸 이것들 쉽지 않구나. 겪고 방에 계속 쫓아. 왜냐하면 이 연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쩌다 복종 받는 것만 아니요. 전만에 악착같이 그것들이 붙잡고 있어. 계속 쫓이고 이기고 반드시 나는 복 받는다. 그게 영싸움인데 도적지하고 죽이 멸망시키려는 것뿐 마귀는 절대 가난 죽어. 자 안수에서요. 안수에서 어디 명령이 나고 성령의 능이 왔다. 그러면 주님 응답도 되고 복도 받고 형통되고 마귀가 가난을 주니까 병도 주고 그걸 쫓았다는 것은 임재가 왔다는 것이고 교제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임재 느끼시고 어둠도 쫓이고 개임을 크게 즐거워한 이 일절 하나가 다 따라오더라고. 주님 사랑해요. 날마다 주님 사랑해서 그 사랑의 능력이 인도받아서 여러분의 승리와 복된 형통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